맹자 등문공 하편 6장 대불승 장 대불승에게 말하다. 맹자 위 대불승 왈차 욕차지 왕치 선여라. 맹자가 대불승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자네의 왕이 선해지기를 바라는가? 아명고 자하리라. 내가 분명히 자네에게 말하노라. 유초대부 어차하니? 여기에 초대부가 있으니? 욕기자지 제어야인된. 자기의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기를 바란다면. 즉 사제인 부저야.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가르쳐야 하겠는가? 사초인 부저야. 초나라 사람을 시켜서 가르쳐야 하겠는가? 왈 사제인 부지이다. 대불승이 대답하기를. 그것이야 제나라 사람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왈 일제인 부지하든. 맹자가 말하기를. 한 제나라 사람이 지도하여도 중초인 휴지면 옆에서 여러 초나라 사람들이 짓거려대면 수일달 이국이 제야라도 아무리 날로 매질을 하여 가면서 그 아이가 제나라 말을 배우기를 바라더라도 불가득이어니와 들 수가 없거니와 인 이치지 장악지간 수년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장악지방에 수년 동안 두어 지내게 하면 수일달 이구 기초라도 아무리 날로 매질을 하면서 그 아이가 초나라 말을 하기를 바라더라도 역 불가득이리라. 역시 얻지 못할 것이다. 자위 설거주 선사야라 하여 자네는 생각하기를 설거주를 착한 선비라고 해서 사치 거어 왕소하나니 왕의 처소에 함께 지내게 하는데 제 어 왕소 차창유 비조니 왕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나 어린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개 설거주야면 모두 설거주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면 왕 수여 위 불선이며 왕이 누구와 함께 선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며 제 왕소 차창유 비조니 왕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개 비설거주야면 모두 설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왕 수여 위선이리요. 왕은 누구와 함께 선을 행하겠는가? 1. 설거주 독여 송왕에 설거주 한 사람이 혼자서 송왕을 하리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장의 요점은 국왕을 인정으로 선도하는 방법을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비유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학습자 주위의 환경을 다른 지역 언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맞추어 인정을 하려면 왕의 주위 환경을 인정에 능한 선비로 채워서 보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